티티 프레저 프레저 티티 이렇게 하는 거야. 티티 티티 이렇게. 안티티 티티 프레저 프레저 안티티 티티 프레저. 아 안티티 티티 프레저 프레저 안티티 티티. 안녕하세요 뿌. 뭐? 양갈래? 그래 뿌. 여기 다 모였네.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뿌? 안티 프레저 배우고 있었어. 오, 나도 그 노래 들으면서 오고 있었는데. 이게 요즘 유행인가 보네. 그러니까 요즘 노래 너무 중독돼. 안티 티티 프레저 프레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안티 프레저 4인 합작하는 건 어때? 4인 합작? 그거 좋다. 근데 박세인은 저번에 박세인도 있었잖아. 근데 말이야 얘들아, 내가 댓글을 쭉 봤는데 봤는데? 그 세인이 파트에 엄청 뭐라고 하던데 음치라고. 세인이 상처받았겠다. 상처? 상처라니. 박세인은 그 모든 댓글들이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예뻐서 열폭하는 댓글이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아니지, 박세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세인이를 보호하는 겸 우리끼리 하는 건 어떨까 뿌? 박세인 빼고 우리끼리? 그러면 세인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너가 없었다 하면 되지 뿌! 그건 사실이긴 하지. 지금 박세인 없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 그럼 해보자. 안티프레저 4인 합작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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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안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안티티티티. 난 너무 노래를 잘 불러서 문제야.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떡해. 박세인 쳐나보자. 박세인 청결등 박세인. 애들 모아가지고 애프터 라이크처럼 5인 합작하자고 할까? 안티 프레저? 어때? 오키들 마음에 들지? 안티 티티 프레저 프레저. 우선 순서를 정할 건데 헷! 저번에는 우리가 뽑기로 뽑았잖아. 그렇지. 그럼 이번에도 뽑기? 이번엔 짜잔! 이 뽑기 머신으로 순서를 정한다 뿌! 좋다 좋다. 공평하고 재밌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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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안에 가사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헷! 가사 뽑은 대로 하기? 응응 좋아. 누구부터 뽑아? 너? 너부터 해. 상관없지? 응 갈래야. 너부터 시계 방향으로 뽑기 하자. 그래 그렇게 해. 알겠어 뿌! 모두의 동의 아래 내가 먼저 뽑아볼게. 동전을 넣고 와. 재밌게. 어 나왔다. 어떤 부분이 나올지. 내 뒤에 날들이 많아. 나도 춤든 내 라이벌. 우와 엄청 높은 거 나왔다. 익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살짝 마음에 안 든다 뿌. 다음은 나. 뭐가 나올지 궁금해.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동전을 넣어서. 우와 뽑힌다. 뭐가 나올까요? 두고두고두고. 어? 이 부분 뭐지? 잊지마 내가 들고 온 투슈스. 무슨 말이 다 필요해. 이거구나. 뭔가 너랑 목소리 잘 어울린다 써라. 고마워. 연습 열심히 해서 팀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해야겠다. What do you mean the new? You are no new at all. 이제 나도 뽑아볼게. 재밌겠다. 오. 뭐가 나올지. 보라색이야. 어 걸어봐 위험할까 라이언. 이거다. 오 태연 그것도 너랑 잘 어울린다. 나 잘 고른 것 같아. 다 잘됐다. 나만 제일 높은 게 나왔잖아. 마음에 안 든다 뿌. 내가 골라볼게. 뭐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됐다. 오 열면. 어 맨 처음이다. 가시밭길 위로 라이딩. You make me boost up. 이거다. 어 근데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아 그래 그러네. 르세라핌 다섯.
알겠다. 그러네. 그럼 이거는 내가 한다? 그래 그래. 그럼 너가 해. 예스. 제발 이거 좋은 거 나와라. 뭐가 나오냐? 뿌. 제발 좋은 거 나와라. 뿌.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앱.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말하던 세계 제일 위에. 제일 마지막. 휴. 그래도 이게 낫다.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보자. 그래 그래. 그래. 안티티티는 다 같이 하는 거야. 하나, 둘, 시작. 안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 프레저. 안티 프레저. 안티 프레저. 내 차례 내 차례. 가시덕 위로 라이딩. You make me the star. 가짓으로 가득 찬 파리. 가렸지도 않아. 내 뒤에 말들이 많아. 뿌. 나도 참 듣는 내 라이벌. 뿌뿌. 키도 해내 펄린. 그 눈을 위로 점핑. 예스입니다. 아 자꾸 뿌가 나오네. 뿌 하면 뭐라고 하던데. 너 언제부터 그렇게 남의 시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너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래도 계속 댓글에 뿌 킹받네. 뿌 그만해주세요. 힛. 킹받는 게 네 캐릭터인데 너한테 킹이란? 고유의 너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지. 색깔을 잃어버리면 되겠어? 맞지? 그래 나한테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래 뿌! 나는 나를 바꾸지 않고 나대로 살 거다. 헷! 그래 갈래야. 너의 뿌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뭔가 킹 받으면서 좋아지는 그게 매력이야. 얘들아! 안티티티티 프레저. 어? 오리온이잖아? 어? 박세인 누나는 여기 왜 있어? 캐캐 그게 무슨 어? 소리야? 안티프레저 4인 합작하고 있던데. 뭐? 날 빼놓고 하고 있다고? 뭐야?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나는 안 하는 거였나 보네. 안 하긴 누가 안 해? 어? 누나! 누나! 이것들 그냥... 감히 날 빼놓고 합작을 해? 죽었어. 감히 날 빼놓고 안티프레저라니. 다들 가만히 안 둬? 자 그럼 설화부터 다시 한번 해보고 녹음 바로 하자. 그래. 이야 오비키. 여기 다 모여 있었네.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빨리 말 못해? 어, 그게 화장, 화장해주기 하고 놀이하고 있었어, 뿌. 이것들이 거짓말까지 하네. 빨리 바른 대로 말 못해? 야, 너네 안티프레저 4인 합작하고 있던 거 다 알아. 나 빼고. 르세라핌이 5인인데 왜 나 빼고 4인 합작하냐? 어? 너가 너무 노래를 못하니까. 누가 노래를 못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봤지? 내 말 맞지? 그래 르세라핌이 다섯 명인데 우리 네 명에서 하면 버겁기도 하고. 세인이랑 같이 하는 게 더 버거울 수도 있어. 뭐라고 미키? 아, 그래도 처음에 우리 다 같이 시작했잖아. 다 같이 노는 거지. 그래 내 파트 뒷부분 너가 해. 나 너무 길어. 나도 길어서 세인아 너가 해줘. 그렇게 내가 필요하다면 해줘야지. 내 것도 못하니까 너가 좀 해주라 뿌. 너네 걸 내가 대신할게 뿌. 안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 프레저. 가시밭길 위로 riding. You make me boost up. 거짓으로 가득 찬 파리. 가렵지도 않나. 내 뒤에 말들이 많아. 나도 처음 듣는 내 라이벌. 모두 기도엔 falling. Yes, give me that. 걸어보면 like a lion. 눈빛에 거대한 desire. 더 부어 가슴 소리는 fire. 불길 속에 다시 날아 rising. 무심한 내가 들어온 two shoes. 무슨 말이가 필요해. 무심한 내가 걸어온 career. I got to light it, I die, die. 더 높이 가줄게. 내가
Now no my name anti-fragile, anti-fragile. Anti-T-T-T-frag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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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fragile, anti-fragile. 재밌었어. 좋아. 내가 그러면 이렇게 올려볼게. 반응이 기대되는군.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안티 프레젤 5인 합작하기 대성공. 야야야. 너 머리에 거미 있어? 거미. 예. 어디. 없는데. 웃기다 웃겨. 예. Yeah, 너 진짜 장난칠래? 내가 뭐? 야, 오비키, 넌 뭐하냐? 어? 가만 있어봐. 나 지금 재밌는 거 하니까. 다 됐다.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잡는 거야? 알려줘. 알려주라고. 너만 알지 말고, 너만 재밌는 거 알지 말고. 알았어. 알려줄게. 바빗 종이접기. 바빗 종이접기? 파빗을 어떻게 종이로 접어? 파빗은 봐봐,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종이로 접었단 말이야? 그건 말이지,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금부터 파빗 종이접기 준비 시작! 나도 접을래. 나도 뿌. 색종이를 네모로 두 번 접고, 한 번, 두 번. 짠! 방석접기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방석접기! 나도 접었다, 뿌! 뭐야, 찢었잖아? 자를 이용해서 3.5cm에 표시해줍니다. 양 옆에 표시해줬으면 이 부분만큼 접어줍니다. 펼쳐서 접은 면이 닿도록 아래서 위로 접어줍니다. 오, 나 좀 잘하는 듯. 뿌! 잘했어. 다른 방향도 똑같이 접어줘. 다른 방향도 3.5cm 체크해서 다 했어. 그 다음엔 3등분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 접었으면 양 옆을 펼치고 그 위아래로 3등분을 다시 접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위에 봤을 때 이 대각선 부분 있죠? 거기를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 대각선 부분을 접고 또 대각선을 접고 위에서 아래로 접어서 넣어주기. 한쪽 면이 완성! 나머지 면도 대각선을 접고 올리고 대각선을 접고 올려서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기. 이 부분 어렵다 뿌. 가만있어봐, 나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이렇게 접어서 넣으라는 거지? 되잖아? 어려운 오키님들은 뒤로 가기 해서 다시 보고 접어주세요. 천천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가 생겼어요. 이제 이 상자 안으로 들어갈 작은 상자를 접어줄 거예요. 양 옆에 2cm 지점에 표시해줍니다. 그런 다음 연결해주세요. 반대쪽도 2cm 그려서 연결해주고 이 부분을 잘라줄 겁니다. 가위로 싹둑 잘라서 짠! 이렇게 작은 색종이가 되었으면 요걸로 아까 접었던 거랑 똑같이 접을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작은 상자가 생기겠네. 그렇지. 나는 역시 천재 박세인, 정규등 박세인! 두 번 접기. 펼쳤으면 방석접기. 방석접기 이후엔 3cm를 표시하세요. 아까는 3.5였잖아요. 3cm 표시하고 접기. 위에서 아래도 접어줍니다. 반대도 똑같이 3cm 표시한 뒤 접고 또 접고 해서 짜잔! 펼친 다음 접고 접고 세운 다음 여기 옆에 대각선 부분을 접은 다음 위로 올려주고
또 옆에 대각선 부분을 접어서 위로 올리기. 짠! 그런 다음 안으로 접어주면 박스 완성! 반대쪽도 똑같이. 짠! 이렇게 작은 상자 완성! 여기에 쏙 들어가게 쭉 들어가죠? 이 안에 쏙 들어간다 뿍! 이제 이 안에 넣을 스프링을 접어보면 색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고 또 반 접기 또 반 접기 이렇게 세 번 반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계단 접기를 해줄 거예요. 끝에를 정사각형으로 반 접기 반대로 반 접기 또 반 접기 우와 무거워서 힘들다 반 접기 반 접기 반 접기 반 접기 짜잔 스프링 완성 뿌뿌뿌 헷 계단 헷 양 옆에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양면 테이프를 쇽 떼어서 큰 상자 안에 붙이고 다른 작은 상자 안에도 붙입니다. 짠! 이렇게 완성! 우와! 나온다 뿌! 너무 신난다! 너무 재밌잖아! 와 신난다! 팝빗을 접어 와 이거 봐 뿌 여러 개 붙이니까 진짜 팝빗 같잖아 진짜 팝빗이다 너무 웃기다 뿌 얘들아 잘 봐 이렇게 순서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맞아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어 이거 학교종이다 학교종 학교종 누가 몰라 학교종인지 그러면 이 노래 뭔지 맞춰봐 이거 그건데 그거 그게 뭔데 모르겠지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뿌 양갈래 정답 뭐야 졌잖아 화나 아 이겼다 내가 맞췄다 양아 내가 지다니 난 천하무적 박세일인데 빨리 다음 문제 내 내가 맞출 거야 알겠어 다음 문제 해볼게 이거는 오키님들도 맞춰보세요 이게 뭐야? 모르겠는데 힌트! 이거는 엄청 유명한 노래고 그리고 제목 안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색깔이 들어있어 색깔이 있다고? 뿐! 정답! 신호등! 정답! 어떻게 그게 신호등이야? 붉은색, 푸른색 하고 감추고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알겠어 이번엔 너가 이겼어 박세인 내가 이겼다 난 천하무적 박세인 정규 1등 박세인 1점 1대1 동점이니까 마지막 문제 낸다 내가 이겨주겠다 준비 뭐야? 벌써? 정답은? 구독해요 좋아해요 이거 아니야? 구독해요 좋아해요 정답!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미키 이로써 양갈래 승리! 예스 이겼다 뿌뿌뿌 내가 지다니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팝이 종이접기 하고 노래 맞추기 와 설아야 넌 좋겠다 이번엔 몇 개나 받을 것 같아? 왜? 얘 좀 많이 받나 봐? 헷!
엄청 많이 받아. 너 한 작년에 12개 정도 받지 않았냐? 아니야, 11개. 우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 11개 받았어. 와, 레전드다. 라임이 갈래 안 갈래 만큼 좋다, 뿌. 흥! 나도 좀 봤는데. 너도? 누구한테 봤는데? 우리 아빠가 내가 막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막 사주고 그래서 보석함 이런 것도 갖고 그 안에 빼빼로 있고. 아빠가? 그래, 좋겠네. 엥! 자랑하고 싶은데 재미없다, 뿌! 보석함은 부럽다. 아, 맞다, 맞다. 나 진짜 대박적인 소문 들었다. 헷! 대박적인 사실? 그게 뭔데? 이제 기억났는데, 옆 학교에 잘생김 있지? 걔가 우리 학교 누구한테 줄 거래. 헷! 대박! 누구한테 주는데? 누구한테? 그건 오비키도! 뭐? 와, 진짜 잘생김 걔 비키 좋아하나 보다. 계속 자기가 오비키한테 빼빼로 준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틱틱에도 댓글 달고 그런다, 뿌! 아니야, 너넨 틀렸어. 뭐? 틀렸다고? 뭐? 틀려? 그래, 틀려먹었다고. 뭐가 틀려? 내가 얼마나 정보통인데, 내가 얼마나 정확한데? 힛! 너의 정보는 맞는데, 걔? 오비키 안 좋아해? 너 근데 비키한테 빼빼로 또 준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틱톡에 댓글도 달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걔 그냥 틱톡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얘한테 됐다는 거임. 뭐라고? 배댓돼서 유명해지고 싶은 걸걸? 내가 볼 땐 그래. 오비키, 널 이용하는 거라고. 뭐든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닌데 소문 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 몰아가고 그러진 말자. 그러고 보니까 인기 있는 영상에만 댓글 단 것 같던데? 난 날 사랑해주고 내 영상 재밌게 봐주는 우리 오키님들만 있으면 돼. 그러네. 다 100만 넘는 영상에만 댓글 달았네. 거봐, 내 말 맞지? 이용하는 거라니까? 사실 잘생기면 그런 거지. 오비키한테 접근해서 유명해진 다음 백설아랑 스텔라한테 가서 양다리 걸치고 그런 시나리오. 야, 소설 쓰지 마라. 재미없다. 재밌는데? 더 해봐. 그래서 쟤네 둘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딱 걸린 거지. 아, 깜짝이야. 쟤 왜 저래? 귀여워, 캐캐캐. 알바에서 번 돈 6,000원으로 설아 누나 선물 샀다, 캐캐캐. 어때, 귀엽지, 캐캐캐? 설아 누나가 예전에 짱아 너무 귀엽다고 했는데 짱아로 선물해주면 너무 좋겠지, 깨깨깨? 좋아할 거야, 100% 짱구와 짱아. 아, 배 아프다. 설아 누나 만나기 전에 화장실 갔다 가야지, 깨깨깨? 뿡뿡뿡뿡뿡. 뭐야? 뭐야? 설마 누나? 설마 누나? 설마 오비키 누나가 내 걸 먹어? 이런 말인가? 깨깨깨. 설아 누나. 리오나 왜? 누나 오늘 무슨 날이게? 오늘? 내일은 빼빼로 돼 있고 오늘은 무슨 날일까? 누나 오늘은 빼빼로 데이 전날이야. 캐캐캐. 아, 그렇구나. 누나 이거 캐캐캐. 우와, 이게 뭐야? 빼빼로. 이건 짱아 말랑이? 누나가 짱아 좋아하잖아. 풍선껌 부는 거 너무 귀엽다. 우와, 고마워 리오나. 그리고 이거는 이 안에 짱구 스티커 들어있어. 짱구 스티커? 우와! 오! 어? 진짜네? 귀여워! 휴대폰에 붙이면 예쁘겠다. 응, 누나. 고마워, 리오나. 말하지. 누나도 뭐 갖고 올걸. 아니야, 누나. 나는 주는 게 좋아. 누나가 행복하면 좋아. 내일 내가 빼빼로 줄게. 응, 고마워.
어? 왜? 불렀어? 이거 너 주려고. 이건 뭐야? 빼빼로? 우와 고마워. 응 희유, 어제는 왜 고정댓 안 줬어? 어디? 틱톡? 되게 비싸게 구네. 내가 지 좋아서 댓글 단 줄 아나. 어? 남반장? 어? 잘생김? 야 너 요즘 소식 많이 듣는다? 500회한테 뭐 빼빼로 주기로 했다며? 뭐 크크크 내가 걔 좋아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죽나 보네 크크. 뭐? 그냥 틱톡 팔로워 키우려고 친한 척 하는 거지 크크크. 뭐라고? 자식이. 으억.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야 오바키. 왜 남벤장. 왜? 넌 좀 받았냐? 뭐 그럭저럭 받았지. 헐 좀 받았나 보네. 어디? 그 학원에서 그 민진 가게? 에이 없어 받은 거. 자 빼빼로. 헐 고마워. 진짜 의리 있다. 의리 있지.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자. 어 뭐야? 보석함? 진짜 예쁘다. 마음에 드냐? 어 야야야 너도 받아라. 뭘? 야 왜? 잘생김 그 자식 애가 별로 안 좋으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너랑 친구 아니었어? 난 그런 친구 둔 적 없다. 둘이 싸웠어? 아무튼 상대하지 말라고. 응 알겠어. 어? 근데 이거 뭐야? 보석함 안에 뭐가 들어있네? 응 암호 편지. 암호 편지? 그게 뭐야? 그 안에 암호가 있다고. 풀어봐라. 그래. 오 뭐야 암호? 뭐라고 써있는 거지? 풀어볼까? 뭐라고 써있는지? 바부 동깨똥 방구뿐 메롱? 야 남매장!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네가 그렇지. 어우 가버렸네. 어우 진짜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나 이번에 시험에서 한 100점 정도 맞은 것 같고. 100점이라고? 잘 맞잖아? 이러다가 전교 1등 자리 놓치는 거 아니야? 야 양갈래 너 어떻게 너가 어떻게 100점을 맞아? 너 컨닝한 거 아니야? 컨닝이라니 뿌! 나는 못 보면 못 봤지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한대. 헷! 수상한데? 그나저나 양갈래가 100점이라고? 그러면 곤란해. 나 이번에 하나 틀려서 97점 받은 것 같은데? 자 조용조용 자리에 앉아. 선생님인데? 이번에 영어 시험 성적 나왔죠? 이제 나눠줄 거야. 다들 긴장되지? 네? 아니요. 헷!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헷헷헷! 다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니? 학생 본분에 충실을 다해야지. 120점? 너가 무슨 100점이야. 20점이잖아 20점. 그럴 리가 없는데. 20점이면서 왜 자꾸 거짓말 쳐? 너무 갭 차이가 크잖아. 거짓말 아니다 뿌. 그리고 내가 100점 정도라고 했지 100점이라고는 안 했다. 야 20점이랑 100점이랑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 100점 정도라고 말할 수 없어? 다섯 과목 합쳐서 100점 정도라고 되는 거였다 뿐!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다 대고 있어. 얘들아 얘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아니거든. 야 너가 부자라고 했잖아. 부자인 것도 다 거짓말이지? 아니거든 진짜거든 뿐. 야 너가 부자잖아? 난 메인 보컬이다. 아니 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아니 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어? 박신 어디 갔어? 그럼 나도. 부자 나라에 왔다. 이건 랜덤 박스. 좋아. 부자. 거지! 랜덤 박스! 하하하! 내 말 맞지? 난 금수저라고! 뿌! 진짜 양갈래 부자였잖아? 내 랜덤 박스엔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본다! 오! 어! 이건 귀여운
열어봐야지. 헷! 열어보면 우와 우와 멋진 거 많다 뿌. 우와 푸푸르르푸 이브이 토끼비. 오, 우와 신기한 거 많다. 괴력모 단단지 푸푸리 우국이 이상해씨 피카츄 피카 이거 너무 귀엽잖아. 피츄 또 내가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피카츄 피카 야광띠부씨 뿌. 엄청 뭐가 많잖아. 부럽다. 나는 뭐 없나? 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흙수저인 것도 서러운데 저기서 부자놀이 하는 거 보니까 비교돼서 더 서럽잖아. 이거 뭐예요? 이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라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래 좋았어. 이걸로 예쁜 편지를 만들어서 저 부자한테 팔아야겠다. 퀴즈를 예쁘게 꾸며볼까? 아 예쁜 거 많잖아. 이 탄력 있는 줄을 이용해서 미안해 껴주면 어때? 참 쉽지? 나머지도 껴줄 거야. 뭐 넣고 싶어? 그냥 간단하게 껴주기만 하면 돼. 어때 쉽지? 엄청 많이 꽂았지. 자 이만큼 다 했어. 이걸로 목걸이 만들 거야. 그럼 묶어주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묶어.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묶어. 짠! 끝을 잘라주고 가위 사용할 땐 조심. 조화 완벽해. 목걸이잖아. 2,000원, 3,000원, 5,000원. 이제 난 이걸로 장사를 할 거야. 사업이 커지면 인터넷 쇼핑몰도 열어야지. 그럼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김치국 동치미 있고 혼자 다 마시고 있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너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냐고 뿌. 왜 이렇게 예쁜 게 많아? 그치? 봤지? 나 잘 만들지? 역시 하나님은 공평해. 이런 나한테 비즈 만들기 실력을 줄 줄 누가 알았겠어? 역시 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지? 박세인 너 좀 만든다? 나 몇 개 사도 돼? 그래요 구경해 보세요.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다 뿌. 예쁘지? 어디서 이 가격에 못 사? 우와! 이것도 사고요 이것도 사고요. 자 여기요. 아,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 나는 부자 되는 거야. 예쁜 비즈도 샀겠다. 이걸 예쁘게 보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생 역전하는 거야. 나와라 보석함녀. 다음 랜덤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마카롱 예쁘다! 먹어야지! 안! 아니지! 이건 보석함이야! 이렇게 열면 여기에 반지도 보관하고 팔찌도 보관해서 받아주면 끝! 다음은 뭐가 나올지 기대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산리오 키링들이랑 포차코! 그립톡이잖아! 우와 포차코 그립톡 너무 귀여워. 나 요즘 포차코에 빠졌어. 왜냐고 이거 봐봐. 보고 있으면 몽글몽글해지잖아. 몽실몽실 사랑해. 어? 이건 핀인데. 어? 근데 왜 못 가져가게 했어요? 네? 돈을 주고 사가라고요? 얼만데요? 1,000원? 흙수저는 뭐 하나 쉽게 얻어지는 게 없구나. 그래 아니야 오히려 이런 삶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지. 얼마라고요? 1,000원? 여기요. 이 하트핀 1,000원에 샀어. 난 5,000원에 팔아야겠어. 그렇지만 이걸 5,000원에 팔려면 뭔가 스토리가 필요해. 뭐가 있을까? 어? 야야야! 오비키! 어? 박세인! 너 거기서 뭐해? 알 거 없고 내가 너한테 선물 줄까? 선물? 갑자기? 수상한데?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래? 무섭게? 아니 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에? 진짜? 뭔데? 이거 핀. 우와 예쁘다. 너 보라색 좋아하지? 잠깐 기다려봐. 자 해봐. 해볼게. 어때? 잘 어울려?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너 찍어줄게. 사진? 하나, 둘, 찰칵. 둘, 셋, 찰칵. 오케이, 좋았어. 야, 내가 너 이거 핀 줬으니까 너 이거 사진 인스타에 올려. 뭐야, 그래서 준 거구만. 당연하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야,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다음에 너 한 번 도와줄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알겠어. 핀도 마음에 드니까 해줄게. 간다. 제발 반응이 좋기를. 다음 부자 랜덤 박스 전부가 나올지. 헷. 누구 어? 탐로도 꾸미기 스티커. 너무 예쁘잖아. 뿔. 야, 탐로도에 꾸미는 거 나 너무 하고 싶었는데. 탐로도에 내 귀여운 캐릭터 사진을 넣고. 내 캐릭터 나왔다. 뿔. 내 캐릭터 나왔다. 뿔. 내 캐릭터가 나왔다. 뿔. 옆을 스티커로 다 꾸며줍니다. 헷. 별도 붙여주고 딸기도 붙이고 하트도 붙이고. 하, 재밌다. 뿌. 하,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유튜브나 볼까? 어? 오비키 예쁜 하트핀 했네? 어디서 산 거야 저거? 난 노란색 하트핀을 해야겠는데. 장안의 화제 인기 절정 하트핀을 소개합니다. 안 사면 후회, 안 사면 후회. 물품 없어서, 이제 없어서 못 사. 절대 못 사. 아무데도 없어. 어디 뿌. 저거 하트핀이잖아. 얼마예요 저거? 양갈래 100% 살 것 같은데? 10,000원이요. 10,000원. 주세요 헷. 와, 걸려들었어. 내가 하니까 더 예쁘잖아. 헷. 좋아, 이렇게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부자 되는 게 더 멋있고 재밌다. 사람이 스토리가 있어야지. 스토리가 성취하는 기쁨을 맛봐서 좋겠다.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금수저 흙수저 랜덤 박스 열기 대성공. 환불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어, 사태가 심각해. 아니, 너 환불 잘하잖아. 이번엔 쉽지가 않아. 박스인이 환불 메이크업을 요청하다니 이상한데? 그냥 너가 가서 환불해주세요 하면 되잖아. 힛. 그렇게 해서 됐으면 내가 벌써 갔다 왔지. 이번엔 쉽지가 않다니까.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그래? 그날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 비가 너무 오잖아. 나 우산도 없는데. 저기라도 들어가야겠다. 어? 또 왔네 우리 단골? 네? 저 여기 처음 오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그래? 우리 단골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네.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하러 들어온 거야? 들어온 김에 이것 좀 봐봐. 뭐 있는데요? 이런 반팔 티셔츠. 이제 겨울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항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추워지는 날에는 이 반팔 티셔츠가 진짜 제일 좋아. 진짜로. 뭐가 좋아요? 추울 때 두껍게 입어야지. 두껍게 입으려면은 반팔을 안에 받쳐 입고 그 다음에 여러 겹을 위에 입어야 되는 기라. 은근 설득되는데? 그리고 이 디자인 보세요. 참 이쁘잖아요. 안 그래요? 수가 쫙 놓여져 있지요. 네,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봐라. 여보세요. 아, 네네. 아니,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정신없게. 그라놓고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휙 가버리대.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 참말로. 아, 그래. 나 지금 손님 있으니까 이따 전화해. 어떻게 하시게? 안 사면 엄청 욕할 것 같은데. 얼마야? 20,000원? 네, 주세요. 그렇게 내 일주일 용돈이. 너 거기서 안 샀으면 그 아줌마 엄청 뭐라고 했겠다. 뿌. 그러니까 진짜 반강제로 샀다니까. 너 환불하러 갈 때 진짜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욕먹을 각오해야지.
엄마랑 같이 가는 건 어때? 너네 엄마 엄청 세잖아. 아니, 내가 저지른 일은 내 손에서 끝내고 싶어. 그래, 너의 의지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능하게 해줄게. 어떻게? 환불 메이크업! 이 메이크업을 하고 가면 환불을 안 해줄 수가 없지. 그 아줌마 보통 아니니까 잘 부탁해. 걱정 마, 뿌! 너의 그 화장부터 지워. 처음부터 시작해. 뿌! 아, 다 지웠다. 다 어쩜 이렇게 순둥순둥하다. 어떡하면 좋니, 뿌! 박세인, 너 쌩얼이면 너 진짜 캐릭터 사라진다. 절대 안 되지. 공개할 수 없어. 카메라 치워, 카메라 치워.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피부톤을 밝게 해줍니다. 아주 드라큘라처럼 사악하게 해줍니다. 이런 스펀지로 피부톤을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깨끗하게 애기 피부로. 아이 섀도우도 이런 색상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약간 빨강, 초록 그런 느낌. 와, 파랑색, 초록색, 빨간색. 어때? 벌써 느낌 나지? 다 됐으면 눈썹이 또 중요해. 눈썹을 아주 검정색으로 아주 진하게 산 모양으로 그려줘. 아주 화났어. 아, 나는 화났다. 산 느낌으로 그려줬으면 이 아이라이너가 바로 핵심인데, 딱 여기 앞머리부터 엄청 강하게 들어가다, 그리고 귀에 걸칠 때까지 귀까지 그려줘. 좋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렬하게. 무섭지? 귀멸의 끝까지 아이라인 어때? 무섭지? 맘에 들어? 이렇게까지 하고 갔는데 안 될 수가 없어. 야,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레이저 발사 연습하고 봐봐. 또 보면 립스틱을 해줘야 되는데 딱 보라색. 너 맨날 하는 색깔 그 비슷한데 좀 더 사악하게. 거기에 더 시뻘건 색 있지? 그걸로 아주 사악한 괴물처럼 그려주는 거야. 할로윈 분장 저리 가라! 하, 나 특수 분장 쪽으로 가야 될까봐. 너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너가 너무 어려 보이니까 그게 큰 문제거든, 해? 그게 문제긴 하지. 어려 보이니까 무시할 수 있잖아? 너 한 번 이렇게 해볼래? 어떻게? 우선 조금 어른스럽게 주름을 그리고 에헴 이런 미간 주름 있잖아. 이거 화가 많이 났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름을 딱 그려줘.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러면 좀 어때? 어른 같아 보이잖아? 근데 그 아줌마 나이대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했지? 한 50대? 잘 모르겠어, 어른 나이는. 그럼 우리는 더 보이게 하는 거야, 헷! 50대보다 더? 이렇게. 됐다. 불가능할 수가 없어. 우리의 작전 알지? 꼭 잘하고 와. 어서 오세요. 어? 이거 환불하러 왔네. 할매, 여기서 사가셨어요? 여기 영수증 있잖아? 이런 할머니가 사갔다고? 이거 우리 집 영수증 맞는데? 우리 손주가 뭣도 모르고 산 모양인데 입지도 않았고 여기 영수증도 있으니까 환불해주게!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환불한다고 카드 들이밀고 그러면 나 장사 못해! 우리 손주 말이 거의 반강제로 샀다는데 왜? 환불 안 해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알겠어요. 저보세요. 진짜 뭐가 강제로 샀다는 거야 진짜. 저희가 사가놓고. 자 됐죠? 여기요. 환불 대성공이잖아. 신난다 신나. 뭐야 이거 지금? 어? 이거 먹고. 뭐야 들켰잖아. 야 너 지금 나 속인 거야? 그래도 난 환불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환불 메이크업하고 환불하기 대! 네. 네.
성공! 짜잔! 우와, 누나 이게 뭐야? 어, 이건 붕어빵 기계! 붕어빵 기계? 사실 기계라기보단 판이지, 판 모양틀. 우와, 그럼 이걸로 붕어빵 만드는 거야? 만들기 뿐이냐? 엄청 다양하고 맛있고 재밌는 붕어빵을 만들어야지.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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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지? 그럼 맛있고 재미있는 붕어빵 만들기 준비 시작! 한 개에 1,000원. 아, 이렇게 세팅하면 붕어빵집 세팅 완료! 에이, 근데 한 개에 1,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에이, 말도 마세요. 요즘 밀가루가 얼마나 비싸졌는 줄 알아요? 밀가루가 비싸죠? 밀가루랑 식용유 가격이 엄청 올라서 겨울철 간식 노점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대요. 안 돼! 그럼 호떡이랑 그 다음에 호두 과자는? 그런 거 다 사라지는 거야? 어, 팔아봐야 원가도 안 나오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지. 응, 안 돼! 다 해결 방안이 있지. 해결 방안? 어떻게? 집에서 해먹는 더 다양하고 맛있는 붕어빵 만들기! 다양한 맛? 어떤 맛이 있는데? 개격해?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대해보고요. 먼저 반죽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가루를 팔거든요. 쿠팡에서 로켓 배송. 가루 200g이랑 물 280이랑 섞어서 섞어봅니다. 바로 2분 만에 완성! 우와, 간단하다! 피키야! 어? 손님 오셨다! 설아, 누나! 아, 리오나 안녕! 뭐하고 있었어, 피키야? 네, 손님 앉으세요. 여기 붕어빵집 차렸는데요. 아, 진짜요? 축하드려요. 축하, 말로만 축하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좀 팔아주세요. 원가도 안 나옵니다. 당연하지. 무슨 맛 있는데요? 무슨 맛 있냐면요, 여기 메뉴판이요. 오, 메뉴판도 있어. 메뉴판. 오, 팥이랑 크림치즈 맛? 우와, 또 피자치즈 맛있겠다. 버블티? 우와,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개씩 다 해드릴까요? 네! 네, 기다려보세요, 손님. 우와, 첫 주문이다! 불을 약하게 켜서. 여러분, 불을 사용하니까 꼭 주변 어른들이랑 함께 하세요. 얇게 기름칠해주고 반죽을 반만 부어줍니다. 오, 오, 재밌어. 그 다음에 이 위에 기본 중에 기본, 어마어마한 맛을 내는 팥 속을 넣어줍니다. 오, 욕심 부리면 안 되지만 조금 많이 넣어서 꼬리까지. 이렇게 다 했으면 반죽을 살살 엄청 얇게 부어줍니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덮고 뒤집어주기! 덮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좀 바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후, 어렵다 이거. 쉬워 보이죠? 절대 쉽지 않아요. 주변 어른들이랑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꼭! 꼭이에요! 그럼 이제 다 됐나 볼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캐캐캐! 열어보면 하나, 둘, 셋! 우와! 오,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나 처음 해보는데! 우와! 나 금손 아니야? 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잠시만요, 손님! 다 됐거든요? 팥부터 드셔보세요! 아, 그럴까요? 손님, 1,000원입니다. 아, 네. 밀가루 값이 많이 올랐어요, 손님. 네, 저 별말 안 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아직 안 익었어요. 아니, 안 익었어요? 아, 잠시만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네요. 잠시만요. 이걸로 드세요, 이걸로 다시. 그럼 이걸로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팥이야. 재미라 캐캐캐. 리오나, 너는 안 먹어? 나는 버블티 먹을 거야, 캐캐캐. 아, 그래, 기다렸다가 버블티 먹어. 오리온, 넌 태권도 안 가냐? 태권도? 지금 몇 시인데?
늦었다. 나 갈게. 내 거 남겨. 누나 다음에 봐. 안녕. 끄끄끄. 에이, 또 늦겠구만. 야, 뛰어가지 마. 차 확 튀어나온다. 자, 만족스러우시죠? 이제 다이나믹하게 갈게요.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손님은 이 크림치즈입니다. 딸기 크림치즈 진짜 맛있겠다. 장난 아니지? 이 딸기 크림치즈랑 블루베리 잼을 넣어서 만들어 볼 거야. 난리 나겠다. 정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Yo, what's up, Vicky? 어? 손님 오셨다. 무슨 맛있는 냄새야? 붕어빵집 차렸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텔라야, 이리 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어. 진짜야? 저도 하나 주세요. 오, 또 질문 들어왔다. 잠시만요, 만들어 볼게요. 반죽을 살짝 부어주고 크림치즈를 올려주고 블루베리 잼을 넣어줍니다. 오, 이 정도? 뒤집는다. 하나, 둘, 셋. 제발 잘 되라. 이거 잘 되면 진짜 대박적인 맛일 텐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열어보면 짠! 오, 와. 와, 이건 내가 다 먹어야겠다. 네? 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요, 돈이요. 제발 주세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먹어야 돼서 죄송합니다, 손님. 장난이고요. 자, 여기 받으세요. 돈은 저기 통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네, 여기요. 내 것도 넣을게. 나도 넣었다. 기억해줘. 응, 다 봤어요. 와, 크림치즈 너무 기대되는데?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좋겠다. 너무 맛있어. 이거 꼭 해 먹으세요. 난리나, 난리나. 와, 진짜 맛있다. 잼 없이도 들달게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 맞지, 맞지. 요거 이마트에서 산 거. 이거 딱 하나. 재료가 간단해. 근데 슈크림은 없나요? 그게 슈크림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재료 구하기가 어려워서. 하지만 대박적인 거는 피자 맛이 있다는 거. 피자 맛이요? 와우, 나 그거 좋을 것 같아. 빨리 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후, 기다리는 손님은 많은데 손은 하나네. 일단 피자 속을 만들어주면 양파 잘게 썰은 거랑 피마, 파프리카 넣어주고, 이건 스팸이거든요. 스팸 구운 거를 넣어줍니다. 얍! 콘 넣어주고, 아, 나 이거 맛있어. 그 다음에 피자 소스를 넣어줘서 같이 섞을 거예요. 이 정도? 피자 속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꿀팁! 이 피자 치즈를 같이 섞으면, 섞어줄 때 안에 붕어빵 만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러면 붕어빵 만들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냄새 좋아. 맛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심심하단 말이에요. 네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은 저기 갔다가 조금 이따 오던지 해보세요. 지금 바쁘니까. 반죽 넣고 피자 속 넣고 그 다음에 치즈를 조금만 더 뿌려줄게요. 아, 축 늘어나야 좋을 텐데. 반죽 닫아주시고. 오, 얇게. 오, 이거 모양 예쁘겠다. 닫아줍니다. 오, 모양을 예쁘게 나와라. 하나, 둘, 뒤집어. 제가 두 번째로 기대하는 기대작입니다. 기대돼요. 자, 그럼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오, 반죽을 많이 넣는 게 모양이 더 예쁘네. 완성. 우.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피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도 피자 기대돼.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죠?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버블티 붕어빵! 버블티 붕어빵은 이 반죽에다가 버블티 타로 가루를 넣어서 만들 거예요. 이 버블 넣어서. 오, 맛있겠지? 보라 보라? 신기하겠다.
타로 가루를 이 정도 넣고 물 조금 더 추가해서 눈대중으로 넣어주는 거야. 이 정도. 응? 이 정도? 섞어주면 오, 이 색깔 보라보라해. 오, 이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진짜 재밌겠다. 기대돼. 반죽 살짝 넣고 오, 색깔 제발 보라색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버블티 속인데 1분만 전자레인지 데우면은 되는 타피오카. 쿠팡에서 샀고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전. 반죽을 살살 덮어준다. 덮어주고. 오, 뒤집는다. 하나, 둘, 셋. 와우, 만드는 거 보는 게 더 재밌어. 그치, 재밌다. 와, 완성. 오, 보라색은 사라지네. 자, 하나씩 드세요. 오. 기대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오! 버블티 붕어빵! 맛이! 겉부터 속까지 진짜야! 버블티 붕어빵! 버블티! 우와! 진짜 팔아도 되겠다! 버블티 호떡도 만들어줘! 버블티 호떡?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제발. 오키님들, 이 영상의 좋아요가 3,000개가 넘으면 버블티 호떡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기대돼. 꼭 해줘.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다양한 붕어빵 만들어서 먹기. 대성공. 기분이 깨져. For the best, 주소 환경 100m로 만났습니다. 와와. 나는 새거 모든 게 다 새거 태권도 못 걸쳐도 프렌드 묻는 재미. 와, 나는 새거 춤춘다. 나는 새. 아, 깜짝이야. 뭐야, 이번엔 응? 춤이야? 나 스맨파 나중에 나갈 거야. 오, 스맨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와, 포부가 대단하다. 무시하지 마라. 안 무시했어. 꿈을 응원해. 나는 장 갈래. 나는 대서를 꿈꾸지. 나는 장 갈래. 세계 최고 댄서를 꿈꾸지. 내 춤 볼래? 제발. Drop the beat. I wanna be the best in the game. Invest in my name. Check no restraints. I'm obsessed with the pain. I ingest, I retain. Assess and I change. Possessed by the thought I'll be free one day from society. 안녕하세요, 뿌. 어? 뿌? 양 갈래? 그래, 뿌. 나 왔다, 헷. 갈래 누나 왔어? 너도 춤 좀 추나 봐? 나 수면파 나갈 거야. 나도 커서 수파 나갈 건데. 정상에서 만나겠네. 너네 둘이 언제나 래퍼 된다며. 요즘은 N잡러가 대세야. 뭐 잘하면 다 하는 거지. 정해진 게 어딨냐, 뿌! 헷! 헐, 마인드 좋네. 맞아, 나도 춤추는 래퍼 할 거야. 그것도 근데 잘해야 되지. 잘해! 잘해! 알겠어. 그거 못한데? 보여줄게. 배틀해! 배틀. 배틀? 재밌겠는데? 나 프로 배틀러인데. 절대 안 지지. 키키키키오 비키. 최고의 춤꾼을 가리는 스트릿 오마이 비키 파이터. 이곳의 현장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먼저 우리 파이트 룬의 뜨거운 열기를 달굴 배틀러는 칼각은 나한테 맡겨라. 오리온. 오리온에 맞붙을 최고의 적수는 힘있는 크럼프 최강자 양갈래. 자, 두 선수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볼 텐데요. 칼각이 뭔지 그거 배우시게 될 겁니다. 뿔뿔뿔. 그래? 넌 크럼프가 뭔지 배우고 가라. 에이, 무서워. Are you ready? DJ, drop the beat. 저런 노래로 배치를 한다고? 조금 이해가 안 갔죠, 솔직히. You could
try to play, but you're never gonna beat me. Look the other way, what I'm doing ain't easy. Bloody hands stained from the people who deceive me. Muddy hands break through the chains, go free me. Looking for change, looking for pain. Pulling a mob, pushing a train. I'll never stop, stick to a lane. Pick up the pieces and go rearrange, yeah. I'll be the best above all the rest. Put me to the test and expect nothing less. You check as I'm chess. What's happening next? Yeah. He got the venom, a tangible weapon. No coming in second. This life is a lesson. He got a new engine from pain. It's a blessing. New focus, no guessing. Just build an obsession. All in his possession. You got the retention. I'll leave an impression and take a redemption. Just kill no discretion. Your mind is a weapon. 11-11. It's time for progression. Oh! 5. What? 주인공은 영갈레! 크롬프! 갈레 누나가 아주 이갈고 나왔더라고요. 막 저 이기려고 막 크롬프 이런데 that it was meant to be living in a time where disease is on every screen. I won't let them fester me. I know most are festering. Negativity. 그래도 나 못 이길걸? 내가 weak. No mercy. All I got is working. Never stop searching. Never quench the thirst. I'm toxic and psychotic. With this logic, you can't stop it. It's been chronic since I was a boy. So neurotic and chaotic. Go. 와 찢었다. 이거 심사 못하겠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 그치? 너무 어렵지. 자 심사위원들 카드 오픈. 무조건 내가 이긴다. 내가 더 승산이 있겠다. 택해. 오 오리온. 오리온 선택했습니다. 백설아씨 이 백설아 너 샤샤씨는 과연? 오 양갈래 선택했습니다. 역시 샤샤 헷. 아 저는 둘 다 진짜 못 고르겠어요. 한 번 더. 오늘 샤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하죠 뭐. 진짜 예상 못했죠. 저는 한 번에 끝날 줄 알았어요. 아 이걸 또 하네. 이번 배틀은 40초 동안 둘이 함께 춤을 추는 배틀입니다. 이번 배틀의 심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오키님들이 댓글로 남겨주실 겁니다. 오키님들 절 뽑아라 뿌! 오키 알지 나 뽑는 거. 자 두 배틀로 모두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Drop the beat. 어라? 이거 딴 내 노래? Please tell me that I can't, that I won't, that I fail, that I'll never make it out, yeah. Please tell me all the bad, never good. Fill my head full of every single doubt, yeah. Please say any negative thoughts. I pop off when I hear what I say. I cannot get lost. When you're going wrong, I won't stop to the top. So you better back off or get lost. I'ma stay loud, stay proud. Never running out, never heading south. I'll be spreading out, call it word of mouth. Can't put me down. Now what I'm about, have you fucking cloud? It be raining now, I keep making sound. Go another round. 막 전략적으로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아. 아무튼 나도 칠 수 없다. 뿌! A slow burn like a disease. Just tell me that I can and show you things that you couldn't believe. Just tell me that I can. 뭐 하는 거지?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아주. 이 무대는 내 무대야. 나만 봐야 해. 5 4 3 2 12살짜리가 왜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 정말 미치겠네 진짜. 아, 춤추기 전에 스트레칭을 다 했어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몸쓰니까 그렇지. 아우 진짜. 오키님들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꼭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세요.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라도 꼭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큰일 나요. 아우 진짜 신경 감질지. 이게 다행이지. 이게 다 뭐니요 진짜. 리온이 너 이렇게 다쳤는데도 춤출 거야? 엄마 춤은 포기 못해.
그렇게 춤추려면 너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돼. 몸이 재산이니까. 알겠어 엄마. 오키님들 이번에 춤 결과에 따라서 대결 결과에 따라서 엄마가 방과 후에 춤 수업 듣게 해준대요. 여러분들 꼭 뽑아주세요. 자 오늘도 신나게. 아우 좋긴 뭐가 좋아. 레오니가 다 두고 가는데. 댄스 배틀하기. 나 뽑아줘. 나 꼭 뽑아. 대!